괜찮았어. 아니야. 그런데 신랑 화물나게 사랑을 해버렸어. 우리 이 필기 좀 물어봐. 맞다, 맞다, 오빠 덮이는 거 봐. 그러면 신랑 챙기는 거 봐. 이런 거 봐. 맞다, 친구 너도 좀 챙겨줘. 알았다, 함께 기다려보란께 그냥. 원래 전라도는 깡탱이 김치가 최고요. 아! 여기 덕일 빵이야, 여러분. 몽롱한 게. 뭐야? 뭐예요? 덕일 빵이 맛있지? 아, 딱 김치는 덕일 빵이 맛있다. 왜 덕일 빵? 아, 맛있게. 야, 이거다. 그 맛이요. 그러면 이제 한입 끼지로 해버릴란께? 정장식이 뭐단가? 홍어 사합. 뭐어디? 한입 끼지 그냥 시작해봐라. 네, 자 문제 드릴게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이것을 유난히 좋아해 이것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으며 이것을 가져온 종신. 사람에게 검은 고양이. 나 그거 생각했는데. 바로 충분하는데. 이걸 가져온 사람에게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꾸어졌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이 맞춰도 돼? 포도주? 있어봐. 나 먹고 싶어 삼아. 땅콩. 왜요? 야. 같은 무게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밀도로. 왜 물어보는 거야 대체? 네로 황제가 이걸 좋아하셨대요? 많이 드셨대요? 네, 이것 왕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거 아닐까요? 되게 작은 양에도 귀한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이랑 바꿨지. 뭐 생각해보세요. 조금 먹어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어더 토마토. 네? 토마토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요? 토마토. 태풍. 토마토. 토마토. 바나나. 근데 뭐야? 몸에 좋고. 네로가 어디 왕이라고요? 로마요. 로마 왕? 로마? 로마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백 아니야? 백? 백 미쳐가지고 황제가. 갖고 오면 금이랑 바꿔주고. 아, 정신. 맞춰도 돼요? 어렵다. 금이면 이게 좀 노... 금이랑 구우면 이게 좀 이제 교만해졌어. 아! 지원! 지원! 귤? 왜? 왜? 어떠? 오렌지? 근데 그걸 누가 자꾸 갖다 주는 건데? 그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랑 바꾸고 싶으면 어? 계속 구해오는 거야? 간신들이 간신들이. 어떠? 송이버섯. 이탈리아에서 양양으로 와서 내가 양양송이를 갖고 왔다. 송이 버섯이 우리나라 버섯 말잖아. 양양송이. 준수이 버섯 있지 않아? 버섯. 버섯. 맞나 보다. 버섯 왕. 에? 버섯. 내로 왕의 또 다른 닉네임은 버섯 왕이라고 했어요. 버섯. 그 맨날 벗고 다녔구나. 아, 버섯. 버섯. 무슨 버섯이지? 어? 중신. 아니. 아니야. 버섯이네. 버섯. 고고버섯. 자, 중신. 송이버섯. 내로와 김치야. 팽이버섯. 상황버섯? 버섯 정답으로 할게요. 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네로라 그랬잖아. 아니, 내가 맞췄는데도 밋밋하게 그냥 진짜로 김민재에서 와! 그냥. 내가 맞췄는데도 지금 와도 뭐라고 리시도 못하고 지금 찝찝하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야. 흥미가 생생내면서. 흥미가 와 참. 근데 이제 이게 홍어가 반삭한 거 완삭한 거. 야 이걸 야 이거는 야 이 미나리야? 미나리 들어가니까 야 미나리 좋아한다고 하더라. 미나리 향이 기가 막히겠네 그럼. 아, 맛있겠다. 이거 오빠 흑돼지예요, 흑돼지. 지리산 산책. 야, 이거 두 개나 넣어. 뭐야, 이거 하나 넣잖아. 사업에 사업. 사업에 그래서 이렇게 김치 이렇게 사업 김치만 이렇게. 난 여기다 보통 초장을 좀 넣긴 하는데. 난 안 넣어. 저걸 넣는다고? 이거 하나 더 할까? 아니 이거 무슨 더블 버거도 아니고. 저게 몇 합이야 도대체? 8합이야. 숫자가 무섭다. 무합.
와, 더블로 굽어봐. 야, 와, 구합. 안 떨어져. 야, 구합도 아니야, 이거는. 얘 느낌 힘든데? 한번 이렇게 눌러야 되지 않아?